아, 명상쌤, 여기 연구실 냉장고에 코끼리 좀 넣어보세요. 스튜디오샷 남띵입니다. 저는 이번 방학 두달 내내 랩 인턴 생활을 했답니다. 운이 좋게도 제 관심 있던 뇌과학 분야인 커넥톰 랩에서 인턴을 모집하는데 제가 그게 돼가지고 두달 동안 열심히 출근을 하면서 관심 분야에 푹 빠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랩 인턴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실이에요. 진짜 별거 없죠? 그래도가 초콜릿 맛있다 했던 거 맞지? 카라멜 무핀? 카라멜 쿠키. 하젤리는 머핀과 카라멜 쿠키가 있어. 머신러닝을 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파이썬 이용해서 코딩해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자동화된 AI로 선전이 아니라 광고를 많이 하는 드라이버리스 AI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돌리면 이게 AI를 해주는 AI거든요. 인간이 설정만 잘 해주면 이 익스페리먼트에서 이렇게 막 트레이셋 테스트 골라주고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 다 해줄 수 있거든요. 타겟 칼럼 이런 거 그러면 DX가 다이어그노시스인데 이거 진단을 하는 거 예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딱 세팅해주고 이제 실험을 시작하라 이러면은 할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익스페리먼트가 쭉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들 보면은 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이 얼마나 이걸 예측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된 인턴의 삶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간이냐? 지금까지 했던 지금 우리가 7월부터 연구를 쭉 해왔는데 오늘 8월 13일이거든요. 지금 날짜가 이번 주까지 연구를 머신러닝 돌리는 거나 코딩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마무리 짓고 다음 주쯤부터 이제 아마 연구 결과들을 싹 뽑아서 리포트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하는 단계 즈음에 우리가 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저널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부여해주신 그 그 책의 특정 챕터들을 읽어가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저희 MRI 해가지고 탑10 피처스만 넣어서 돌려보고 막 레퍼런스에서 OCD랑 관련된 영역 넣어서 네. 돌려보고 하는 거 이미 했는데 아. 거기서 그 레퍼런스랑 MRI 결과랑 되게 일치 좀 하면서 또 AUC도 그 논문의 레퍼런스요? 네, 리뷰 논문. 아, 그래요?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아유, 부끄러워.
시작되었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네. 이 커넥톰 랩이 어떤 네. 곳인지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커넥톰 랩에서는 이름에서 얘기하듯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뇌라는 기관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뇌와 다른 인간의 장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뇌가 다른 뇌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개체에서 분집, 그 다음에 사회의 수준으로 스케일을 넓혀가면서 또 다른 커넥톰과 커넥톰이 이루는 어떻게 보면 메타 커넥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적인 연결 포인트인데요. 커넥톰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마음과 행동의 원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order and disorder, 어떻게 작동하고 언제 또 작동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넥톰에 대해서 네. 이 커넥톰 랩이 교수가 되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뇌의 신비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은 저는 이제 문학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러시아 문학을 읽으면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인간의 아주 들추기 싫은 인간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묘사를 한 그런 잔인한 이제 심리학자라고 그런 별명을 지는데 네, 이런 사람의 아주 복잡하고 이중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와 행동과 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인터밍글된 어떤 기억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 실타래 같은 게 뇌 작용에서 다 일어나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뇌라는 오르간이 얼마나 신비한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뭐 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저는 이제 아주 그 기초적인 어떤 베이징 뉴로바이올로지부터 공부를 해보자 해서 실험과학하는 뉴로바이올로지를 연구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 번의 우연이 겹쳐서 Human Neuroscience, 이제 뉴로 이미징, Cognitive Neuroscience와 같은 분야들을 공부하게 됐어요. 여기 들어와서 정말 많이 배우고 아, 네. 이제 이번 주면 거의 마무리 조각인데 그쵸? 정말 많이 배우고 나가는 것 같아서 아, 네. 저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지원해주셔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영강 학생처럼 재기발랄하고 아주 탤런트가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네, 아주 비보하게 나왔는데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네. 많이 대답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See you.